그러면 여기 여분의 핀에다가 네. 꽂을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 신호선은 하나 나오는데. 아, 이쪽이 끝이 아니네. 요만큼 더 있네. 아, 마감재가 올인원 마감재여야 되는 건데 이 마감재가 아닌데 내비하고 엄청 차이 나거든요. 이만큼씩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자고는 말 못하니까 요거는 일단 예쁘게 다시 넣었고 요 안쪽에 보면 암놈 커넥터가 있잖아요. 예. 그 암놈에다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접지랑 접지랑 연결해가지고 해놓고 이쪽은 이쪽 선을 따가지고 연결을 해놓더라고. 그러면은 이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켜지는 건가? 네,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배선이 그러니까 지금 작동은 되는데 그러니까 네. 이 선을 그냥 원 커넥터에서 이제 다시 원 커넥터로 옮기는 거죠. 아, 지금도 정상 작동은 하는데 네. 배선이 멀쩡하게 지자리에 네. 순정 자리에 있는 게 좋다. 네. 아, 토요일인데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 웃긴 게 토요일에는 네. 아까처럼 저희가 예약한 게 아니어도. 이제 쉬시는 날 많이 들리세요. 뒤에도 계시잖아요. 저희야 뭐 이거 빼는 거 뭐 하도 뺐다 끼웠다 하니까 그게 다 망가졌대요. 내비쟁이들이 뭐 이거 빼는 거 일도 아니죠. 우리가 내비를 하는 사람 엄마? 아반떼 바로 전열식까지만 해도 있어요. CSM은 왜 없어졌냐고. 이거 트렁크 손잡이 손잡이 될 자리 있을 분명히 이게 만들면 만들 건데 아니 근데 저거 그렇긴 해요. 여기 잡고 내리지 여기 잡고 내리지 그게 이제 그래도 있는 게 없는 게 기분이 틀린 세차하고 난 이유가 제일 그거예요. 그치 철판에 지금 손자국 나기 싫은데 아니면은 비 왔을 때나 무슨 비 오고 나서 이제 흙먼지가 있는데 그걸 닫아야 되니까 그럴 때 손에 막 요즘처럼 소화가루 묻을 때 그럼 이제 찾아야 되는 건가? 카드 찍어 거기에 손이 들어갈 게 없는데? 이거 이쪽으로 선을 연결해 놓더라고. LED 개조하면서 그렇게 한 건가? 잠깐만 이러면 문제가 커지는데? 일이 자꾸 생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건 토요일에 항상 있는 일이지만 그래 저기 내가 제가 하려 하다가 그거 때문에 여기도 순정이 아닌 게 이 선이 따로 있는 것 같다. 이게 그건데 LED 같은데? LED인데 잠깐만 이게 이쪽 전구가 뭐야? 그것도 LED 전구 아니야? 후진등? 어디서 따갔는지 어느 선에서 따갔는지를 봐야 뭘 뭔가 알 것 같아. 브레이크 밟아보세요. 밟았어요. 빼보세요. 브레이크네. 등을 하이브리드 등으로 교체를 한 거잖아요. 아니 풀옵션 등으로. 그러면 여기 여분의 핀에다가 네. 꽂을 수가 없잖아요. 브레이크 신호선은 하나 나오는데 접지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빈칸에다 꽂아가지고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장님은 저 3번이나 6번 빈칸 어느 칸이 빈 거예요? 6번이 빈 거예요. 접지. 아 여기 빈칸? 네. 근데 이게 접지면은 빈칸 꽂아서 만들 수가 있는데 저게 플러스인데 여기다 꽂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브레이크등이 안 들어오지 싶은데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면 이쪽에 꽂아가지고 확 꽂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이 원래 작업하는 사람은 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딴 게 아니라 플러스에서 딴 거거든요. 그죠? 네. 플러스에서 따갖고 올라간 거죠. 네. 저 옆에 빈칸이 플러스라 아 지금 저쪽이 마이너스라 여기 핀이 살아있으면 플러스를 하나 더 묶으면 안 되고 아 하나 비었어요 하나 한개 비었어요? 네 하나 비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뭐가 비었냐면 세자님은 결과적으로 이 선을 안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배선들을 끊어낼 걸 끊어내고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자 요거는 끊어냈고 이거는 이제 그 K5에 요 옵션이 없는 차에다가 요거를 넣다 보니까 네. 요렇게 개조가 된 것 같아요. 이 업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요. 없는 차에 쉽게 장착할 수 있어요. 그라운드인인 만큼 땜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직접 해보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네 직접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선이 저렇게 돼서 괜히 잘못 끈질렀다가 문제 생기니까 네. 다시 받았거든요. 일단 라이트 두 개를 다 원상복구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저쪽 배선 작업 들어가면 네. 아 뜨거! 아 뜨거! 간단해 이쪽은 저쪽은 왜 납땜을 하게 만든 거지? 저희 경험상 고장 안 나면 영원히 써요. 그거 진짜 랜덤이더라고요. 얼마 안 가시는 분은 2, 3년 만에 고장 나는 분도 봤고 오래 쓰시는 분은 10년째 멀쩡한 분도 봤고 아예 그냥 난잡하니까 싹 걷어버리고 두 개가 다 새로 올라오는 게 의견을 듣겠습니다. 플러스도 새로 올려드려요. 어차피 올라오는 김에 배 따서 여기다 싹 집어넣어야 되는데 편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어느 게 더 만족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뭐 편한 게 어차피 저희는 한번 일하는 건데 뭐. 엄청나게 깔끔한 걸 원하시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안 해 뭘 안 해 너는 또 갑자기 이제 기분 안 들려 뭐라고? 야 잘 안 들려 뭐라고? 조금하면 그런 거지 계속 산 조금만 산이 생기고 야 나는 지금
아예 충전 하네스 제작하려고. 야. 사오는 게 낫지. 빠르지 않을까, 이거? 지금 어떻게 먹고 하잖아요? 그치. 아, 왜? 안 떠요? 아, 이러고. 형, 2시에요, 지금. 너 시간 2시 같은 소리 하네. 핸드폰 뒤에 불. 어? 사기? 2시까지 저만 먹겠어. 야, 너 왜 거기서 뿌리는 스팀이 여기까지 나와? 나 지금 LED 하나 때문에 벌어진 대선 사태. 또 원래 그쪽은 새로 이게 순정 LED 아니에요, 이거는? 네, LED. 순정 LED인데 이 옵션이 없는 차에 넣을 수 있게 개조해서 판매한 순정 LED. 아, 이쪽이 끝이 아니네. 요만큼 더 있네. 아, 저기까지. 그쪽은 그냥 그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격 아시면서 손 댈 거면 다 대불지. 이 K5 몇 년식 거에 하네스 있냐고 하면은 주문해야 된다고. 네. 지들도 재고 없다가 갖고 있는 경우가 거의. 야, 난 이 영상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배선 개조해서 작업한 사람 다 오는 거 아니에요? 순정 배선으로 만들어준다면서요? 범퍼를 갖고 오는데 뭐. 범퍼 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 진짜 웃긴 얘기. 가. 범퍼로. 내가 이거 영상 올리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자, 여기 부품 잔뜩 있죠? 여 부품이. 범퍼 또 와 있어, 저기. 코브라 범퍼. 누가 그랬는데 댓글로? 썸즈 고맙다. 공방한 거 아니고. 그냥 짜증나서 그냥 뜯어. 무겁인데. 무겁이야? 그런 거였어? 난 교체한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지금 여기 뒤에서 2명 와, 철학 진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왜 두 개를 올리려고 생각을 했지? 그랬던 이유가 있을 텐데. 진짜 똥멍청이 진짜. 근데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얘만 쓰면. 아니요, 까만색을 접지로 해야 다른 사람도 고칠 수 있죠. 빨간색을 접지로 해놔버리면 실수할 거 아니에요. 아, 똥멍청이. 선 하나만 필요한데 두 개를 올리려고. 아, 여기서 따오면 간단한 것을 이렇게 좀 끝인데. 자, 요래 차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핀을 하나 더 삽입을 해가지고 이쪽에 접지를 만들었어요. 이걸 이제 묶어주면 되고, 플러스는 끌어 올라오면 되는데, 다시 답시다. 자, 이제 순정 배선 다 만들었어요. 다 순정이지 뭐 이제. 여기 접지 하나는 일부러 빼놨어요. 후방 카메라 작업할 때. 노이즈 타면 쓰려고. 원래는 아이나비가 없애는 게 맞는데, 네. 혹시나 얘는 없애서 기종에 따라 노이즈가 타는 경우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혹시나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 선도 안 보이죠? 네. 모든 선 다 정리 끝. 지금 단계는 충전하는데. 선 또 뭐야? 의미 없는 거 뭐야? 일단 그건 빼 그냥 뽑아. 뭐야 이거? 오디오 아웃 아시에 없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다 잘라놔 버려갖고 이거를 나중에 사장님 내비를 다른 기종으로 못 바꿔요. 만들 거예요. 만들어 ICA 복구해가지고 해놓을 건데. 걱정 마요. 후방 카메라는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야, 그래도 납땜을 해냈네. 아니 납땜을 했으면 각각 전기 테이프를 감아야지 땜한 부분을. 아, 그럼 전기 테이프. 전기 테이프 하나 놓고 땜만 해놨잖아 지금. 이게 뭐야? 스티커 뭐 썼잖아. 복구해. 난 뒤에 다 벗고 끝났거든? 아픈 너의 몫이다. 잘생긴 사람 나와? 아니야. 곰 나왔어요, 곰. 곰? 응. 햄스터 아니고? 형, 곰발바닥 나왔어. 햄스터 아니고? 곰발바닥. 자, 됐어. 카메라는 정상이야. 선 빼. 살렸어. 응. 됐어. 알쓰게 잘 살렸어. 아니, 왜 이런 것도 수습을. 사장님, 저기 오늘 수습이 세 군데니까, 네. 땅이 3,000평. 대전으로. 야, 개발 안 되는 산으로. 대중공 역시. 그린벨트. 개발 산 사면 그 산도 뭐 마음대로 용도 변경해야 돼. 야, 오늘 라이브 하면 사람들 웃겠다. 역시 진짜 그 안드로이드는 그냥 아주 그냥 옛날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이건 국내에서 유통한 업체 아니에요? 유니버설? 7? AD용 아니에요? 전용은 아니고 범용으로 됐습니다. 그 내장 제가 그 내비 그 매립하면서 예전에, 네. 그 이제 뭐라고 하지, 하우징이라고 하나? 마감재. 네, 마감재는 있어가지고 요걸로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감재가 올인원 마감재여야 되는 건데 이 마감재가 아닌데 내비하고 엄청 차이 나거든요. 이만큼씩 떠요. 비어요. AD 올인원 마감재. 어? 안정. 브라더. 야, 니네 아반떼 AD. 올인원 마감재 있냐? 아우, 당연히 없지.
당연히 없지는 뭐야 엄마 마감재 파는 회사가. 당연히 없지. 오리나라 기관도. 오리나라를 누가 써? 이 썸즈 공방에서 맨날 오리나라. 아 오리나라 쓰는데 현대밖에 없어. 오리나라에서 안 만든 거. 알았다. 타산이 안 나와? 안 나가? 타산이 안 나와? 왜? 나한테 이미 오리만 지금까지 물어본 건 형 한 명밖에 없어. 아 기억? 7년 동안 나 한 명 물어본 거야? 알았어. 그 한대트리아 1억 넘게 들여서 만들어? 어 만들어라 그래라 좀. 1억만 찔러야 돼서 못 해서 만들어. 야이 알았어 아무튼. 어 이 버튼들이 네 내비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 집중키라 그래요. 네 예 요것도 다 못 쓰게 돼요. 연동 안 돼요 이거는. 내비 매립에만 쓰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반떼는 전용사라 그러는 게 네. 여기에 지금 핸들 리모컨하고만 연동이 되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다 못 쓰게 돼요. 근데 또 남 못 쓰는데 남원은 있어요. 공갈로. 일단 여기도 지금 테두리가 엄청 뜰 거예요. 요만큼씩. 네, AD는 잠깐만요. 네. 제가 한번 좀 볼게요. 왜냐하면 장착은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된다고 하는 이유는 작동은 되니까 잘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아반떼 AD가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다른 샵에서 작업을 한 사진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테두리가 이렇게 뜨죠? 네. 이거보다 더 떠요. 얘는 조금 더 작아요. 아. 더 뜨고 이 밑에 분갈 버튼 사용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요게 이제 진짜 옛날 차들 할 때 쓰던 테두리인데 범용 테두리인데 뭐가 안 돼요? 어? 이거 스펙은요? 안드로이드 6.0 램 4, 64 40이라고요? 네 끝났고 재포장 재포장 자 여러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장님께서 그쪽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네. 조금 추가금을 내시더라도 네. 전용을 사시는 게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 해놨다 너무 안 이뻐서 매번 시동 걸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회하면 그 속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또 웃긴 게 사태가 벌어지는데 돈 두 번 쓰시고 높은 확률로 이거 빼버리고 이거 중고나라에 올리고 네. 또 새 걸 사와요. 몇 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자고는 말 못하니까 요거는 일단 예쁘게 다시 넣었고 깔끔하게 어디 손상 안 된 채로 보내면 아니 해주겠지 이건 자기들 어딘가 팔 텐데 뭐 일단은 요거는 그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네. 예, 그게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순정처럼 다 정리 끝났고 여기 보면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후방 카메라도 순정인 줄 알겠다 그죠? 이렇게 하고 조립 좀 하고 결국은 후방 카메라 교체하면서 내비를 다 수습했네? 수습기도 옆에 다 했지 내비 다 새로 했지 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면 썬팅까지 했고요 후방 카메라 하나 바꾸려다 내비까지 다 수습했고요 저기 배선 하나 저기 하려다가 여기도 싹 다 선 아예 그냥 순정 다 다시 자 요렇게 여기 안 보이잖아 뚜껑 닫아놔서 자 완전히 순정 배선 만들었어요 후방 카메라 누가 이제 못 찾는다 요렇게 해갖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이 K5는 이제 뭐 이제 뭐 손댈 게 있겠나 싶어요 자 이렇게 물러가겠습니다 저기 다이하고 계시고요 자 늘 오늘보다 행복하시고 네, 썸즈 공방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거든 지금 다음 차도 기다리고 있고